그냥 감상 좀 쉬겠어. 아빠는 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자 그래갖고 그렇게 난리밥솥을 치세요. 아 참. 신주 딴지지 못이도. 야 좀 천천히 가. 저 자꾸 저 깨지만 그 저 그거 얼마 저건데.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 좀 해. 좀, 아 정말. 막주 밟지 말라고. 제가 고래청자인데 여기저기 좀 이렇게 사전 지식을 알고 움직여야지. 흥미는가 도자기에서 뭐 알아? 잘못하면 눈탱이 맞는 거야. 잘 알고 저걸 해야지. 그 사람한테 그냥 뭐 이거 뭐 몇천 줄게 팔아라 하면 억대 가는 것을 몇천에 그냥 국회가 팔고 그렇게 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. 팔아버리면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라고. 너무 그렇게 붕 뜨지 말고 한 2-3천만 생각하고 있어. 강상김 씨 대도 내놓은 그 도자기인데 이 사람은 그게 그냥 2-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. 강상김 씨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. 괜히 나중에는 1,000만, 2,000만에 뭐 저기 실망해 뭐 어떻게 그 매덕 매덕을 알고 있다. 천자도 고려자만 들어가면은 진짜 무조건 억대야. 일단 고려청자니까 뭔가 저거 뭐고 한 억대는 나가지 않나 그 생각했는데 최소한 한 7-8천은 가지 않나 그 생각했어요. 백여사 생각해봐. 아니 트럭 줬다고 그냥 중고 트럭 줬다고 개 그 난리를 치더니 이봐 이 사람아 그만큼 이제 대한 또 제가 거기 돌아왔잖아 이 사람아. 자기는 이 사람아 강상김 씨 셋째 아들하고 결혼한 것을 이 사람은 행운을 생각해. 사실은 강상김 씨가 좀 기트야 나요. 근데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지 저 시집 올 때만 해도 꽤 괜찮았어. 인사동이다.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금 행동 하지 말고 흠이 있게 인사동인가 보다. 10억짜리 현금 따발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리고 너는 고려창자가 아니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. 그냥 몇 값 우리 거 깎아 먹는 거야. 그냥 아무 말 따고 그냥 거기서 뭐. 아니 그 다 저 뭐 감정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말 안 하죠. 아, 아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돼. 여기로 올라가면 돼. 맞아 여기? 네 맞아. 엄마 이쪽으로 아버지 이쪽 예. 실례합니다. 예. 아 예. 아,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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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. 어서 오세요. 아이고. 아버지. 어머. 아이 이거 예. 봐줘봐. 예. 아이고 예. 이쪽 보고 그 저거 뭐 항상 저거 존경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존경. 아. 이상문 선생님. 이상문 그 감정은 내가. 항상 저거 존경하고 잘 아는 분인데 내 걸 그 감정해준다고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그 황송하고 너무 고마웠어요. 아니 저 아버지가 하도 그 진품명품 프로그램 애청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전화를 해갖고 수소문에서 이제 알아봤는데 아따 진짜 뭐 예 어이구 나 한번 좀 들어볼게. 예. 아따 참 뭐 바가지 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. 그렇죠. 뭐 이거야 뭐 어머니들은 다 장품, 아는 거예요. 네. 이건 분이 분 종류의 오래된 거네. 네, 분 종류인데 지금 저 뒤에 보면 박가분이라고 돼 있죠. 예예예. 예, 예. 저거 얼마나 가겠어요 가격이? 저런 거는 돈이 안 가잖아요. 한 몇만 원? 80만 원? 뭐? 네, 저런 박가분이 하나야 보통 한 300만 원 내지 한 500만 원. 와. 뭐 그때 옛날에 몇 원밖에 안 가는 거지. 옛날. 야. 와. 아, 옛날 거 저걸 버렸으니. 아유, 그러니까 우리 저거 아유, 버렸어. 간직 잘했어야 돼. 저것도 몇백인인데 고려청자는